안녕하세요, 라이드 런치입니다. 오늘은 세훈아, 근데 우리 지하철 빨리 타러 가야 돼. 지하철에서 내려서 하자. 오케이? 가자. 나 더워. 아 힘들어. 아 뭐 벌써 힘들다 그래. 아, 아파. 우리 이제 집에서 내려왔어, 시훈아. 어?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은 우리 딸과 함께 1호선을 타고 소요산까지 가볼 예정이에요. 과연 평탄하게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난간에 걸쳤네요. 아, 알았어, 가자. 한마디 해, 지훈아. 하지 마지마. 우리는 힘들게 마지막 극한 타고 줍니다. 지하철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 시간이 있습니다. 소요산인 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윤이 소요산까지 잘 타고 갈 수 있어? 네네. 네네. 큰일 났네. 가지 못해요. 하지만 사탕이 있다면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네. 운이 좋게 자리에 앉았어요. 시원해? 아빠 관광할게. 여름아 남산도시야. 네? 뭐 하는 거야? 날보리? 날보리 놀이하겠어요. 드디어 달걀이 먹을래요. 우리는 지금 회룡역에서 내렸어요. 시윤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그래서. 그지? 시원하게 쉬어야지. 다시 소요산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시원한가요? 시윤이 오토바이 좋아? 응. 오토바이 왜 좋아? 빨간 오토바이? 응. 그건 빨개서. 빨개서 좋다고? 응. 근데 아빠 거는 빨간 게 아니잖아. 아빠 무슨 색이야? 검은색. 예전에 포천에서 탔던 거 기억나? 시윤아? 네. 포천에서 오토바이 탔었잖아. 기억 안 나? 뭔가 우리 둘이 그새 쩔은 것 같아, 시훈아. 땀이 막 났어. 나 땀 이젠 안 나는데 조금 땀 나. 아빠만 힘든 거야? 나만 힘들어. 아, 뭐, 왜 시훈이만 힘들어? 나만 안 힘들어. 진짜 웃겨. 아빠 수염 많이 자랐다, 시훈아. 만져볼래? 따가워. 조금 따가워. 아, 소요산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소요산에 도착했다, 시훈아. 아빠 손잡아, 시훈아. 여기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갈 거예요. 너무 사람 많다. 우리 잘 왔다, 그지, 시훈아? 같이 나, 같이 나, 이제.
힘들었지? 시훈아, 힘들었어?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다행이네. 뭐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뭐 먹을 거야, 시훈이? 짜장면. 짜장면? 여기 짜장면 맛있어? 안. 짜장면하고 또 뭐 시켰어? 콩국수. 짜장면과 콩국수를 시켰습니다. 지하철 여행 재밌었나요? 아, 네. 비누방울도 했어? 지하철에 내려서? 이따 포천 가서 더 하자. 알았지? 아빠. 어? 사진. 사진 찍어? 알았어. 너 야채 안 먹을 거야? 근데 왜 여기는 안 먹어? 맛있네요. 포천에 잘 도착했습니다. 시훈이는 잠들었어요. 지금 습도는 좀 높은데 지금 실내는 28도, 실외는 29도예요. 서울보다 훨씬 시원하네요. 자, 오늘은 내가 요리사 오면서 마니커 치킨 들려가지고 거기에 직판장 있거든요. 거기에 5kg 사면은 19,500원이에요 넉넉하게 사왔습니다. 일단 에어프라이어에 튀기기 위해서 밑간을 해주고 있어요. 소금하고 후추로 밑간을 했고요. 허브스 투두 뿌려줍니다. 허브스 투두 완전 좋아. 아, 튀김 가루 묻히는 거를 찍지를 못했어요. 일단 소금, 후추, 허브 솔트로 밑간을 하고 좀 재워둔 다음에 치킨 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꼼꼼하게 묻혀줬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좀 두르고 에어프라이어에 바로 넣을 거예요. 식용유를 좀 두르고서는 반죽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식용유가 좀 묻어야지 바삭바삭하게 튀겨진다고 해서. 자, 한 번씩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다생이로 가. 남자들의 스타일, 덩어리가 다 크죠? 사실, 요즘 피가 너무 많이 오니까 평소에도 뭐 잘 차지 못했지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출퇴근이라도 타야 되는데. 저번 주는 출퇴근 때도 거의 다 BMW 출퇴근이었죠.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막 겹쳐도 되나? 모르겠다. 한 방에 갑시다, 그냥. 괜히 용량 큰 에어프라이어가 아니죠. 그죠? 한 방에 갑시다. 에어프라이어가 팡팡 돌아가고 있습니다. 씽씽 돌아라, 씽씽 돌아라. 우후, 한 번 더 돌려야 되네. 일단 초벌이 한번 끝났습니다. 역시나 소개는 거의 안 익었네요. 한번 잘 뒤집어서 한 번 더 튀겨줘야 될 것 같아요. 으흐, 하나도 안 익었네. 큰일 났네.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되면 마무리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짜잔, 완성을 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튀겨낸 프라이드 치킨. 어디 그렇게 하는 거야, 지훈아? 뿅! 뿅! 나뭇잎 이쁜 거 주셨어? 왜 다 됐다? 많이 날려줘. 에이, 팡팡 묻혀봐. 하늘 높이 해줘, 준아. 또 먹을 거야? 그거 먹고? 응. 그만 먹어? 또 먹어? 응. 그러면 그냥 앞에 두고 싶어. 아, 알았어. 벌써 이렇게. 벌써 그렇게?